자, 이렇게 이제 내장 만드는데 한번 무슨 맛인지 한번 봐 주실래요? 네, 완성이 됐네요. 자, 뭐부터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네, 카페라떼를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손의 구석구석 커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재료가 어마어마해요. 뭐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때는 제 별명이 그 커피 업계에 뭐죠? 퓨전의 대가? 뭐 이렇게 이런 어떤 닉네임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커피, 물론 저는 커피 전문가로 활동을 하지만 저는 커피란 것보다 저는 요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뭘 넣는 걸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마늘. 아이 마늘. 마늘 가루예요. 마늘 가루도 팔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다 쓰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만큼은 남아 있습니다. 어제 마늘 맞죠? 그리고 제가 또 마늘의 고향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고향이 의성입니다. 의성 육종 마늘. 그 제가 마늘 먹고 이렇게 사람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쑥도 같이 먹었으면 아마 제가 굉장히 큰 힘을 냈을 텐데 마늘만 먹어가지고 이것밖에 못 됐습니다. 아, 네, 아, 웃겨. 그래서 제가 마늘 아주 좋아하는데 이 메뉴는 실제로 제가 세팅해주고 판매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빵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리더라는 거죠. 오, 육종 마늘 라떼를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신기하네. 한때는 저희 아버님이 마늘 농사 지으셔가지고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개발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농사 안 지으셔요 이제는.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이런 어떤 퓨전의 음식 또 커피라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어떤 사람들과 좀 친근감 있게 저는 요리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커피로 요리를 한다. 뭐 이런 데서 뭐 모카 카페라떼, 무슨 캐러멜 카페라떼, 헤이즐넛 카페라떼 이런 건 너무나 많이 보시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재료를 마트에 가니까 이런 재료들이 있길래 제가 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에 있는 재료 가지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너무. 요거는 이제 로즈마리. 네, 너무 충격적인 재료예요. 네, 음식할 때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또 구매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고추죠. 굉장히 뭐 이태리 음식 같은데 많이 쓰는 아주 매운 고추. 페페로치노. 네. 이것도 한번 제가 그래서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 라떼를 또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정말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또 제가 사왔습니다.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맞습니다. 저는 직접 만들어서 다 줘봤습니다. 대박. 후배가 참 청양고추를 좋아하는데 제가 만들어 줬더니 너무 잘 먹더라는 거죠. 물론 네, 이런 메뉴들은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기보다는. 각자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걸 첨가해서 드시면 더 맛있는 카페라떼를 즐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또 네, 참깨죠. 참깨. 네, 또 참깨 카페라떼. 이것도 상당히 뭐 호불호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고소한 맛이 납니다. 또 이 외에도 어때요? 콩가루. 제가 한때는 이제 콩가루 넣어서 이름도 지어놨을 때 카페 이름 뭔데요? 콩가루 카푸치노, 콩가루 마키아토, 콩가루 라떼에서 저희 가게 이름을 어때요? 카페 콩가루. 콩가루 카페. 이렇게 한번 하려고도 생각해봤습니다. 이거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어때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콩가루 카페 라떼 드시면서 어때요? 콩가루 카페에 자주 오시면 좋잖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또 회를 드실 때 많이 드는 또 와사비. 자,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것도 아이고야. 네, 와사비. 그다음에 여기 있죠, 카레. 제가 사실은 이 카레 카페라떼는 우리 가수 이름이 있죠. 가수요? 그 노라죠. 노라. 네. 그 조건인가? 제가 신발을 그분 아버님이 그 신발 만드신데 조빈. 조빈. 제 그 조빈 씨 아버님이 만든 구두를 제가 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요? 그분이 저희 동네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조빈 그 노라조가 카레 카레야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죠. 아, 그래요? 제가 그때 카레 카페라떼를 출시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인도에서 오시면 제가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이 카레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인도에서 누가 와요? 모르겠죠. 그냥 기다립니다. 그냥 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재료들이네요. 이 양들은 아주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향이 강하니까. 네. 그래서 한 뭐 1g에서 2g 정도? 네. 그 정도 내면 충분히 향을 맛을 내드라는 거죠. 아무래도 뭐 세계적으로 여기에 저도 또 넣었던 게 그 후추. 제가 후추도 넣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향신료. 그 후추도 넣어도 상당히 독특한 거죠. 시나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네, 한번 여러분께서 이 메뉴를 만들어서 직접 맛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그건 안 되지만 우리 고유리 부원장을 통해서 이 맛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고유리 부원장도 이거는 한 번도 안 드셨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안 만들어줬으니까. 페페론치론을 오늘 마루타가 될 겁니다. 김이상궁이 되어 열심히 맛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이 이렇게 좀 생각 전환하면 커피라는 어떤 하나의 부분도 이제 어렵지 않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난 우리 추석 특집 때도 어떻게요? 이 에스프레소를 하지 않고 맥심으로 그죠? 네.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시와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커피를 마시고 또 시와 때를 장소에 따라주고 거기에 걸맞는 커피를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어떤 커피들을 보급이 되고 또 커피가 많이 보급되면 어떻게요? 가격도 내려가겠죠. 가격이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커피 가격이 내려가서 많은 국민들이 좀 쉽게 접근해서 많이 들 수 있도록. 대중화를 위해서. 저는 커피 대중화를 위해서 제가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피를 좀 즐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역시 좋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면 뭘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냥 동시에 제가 같이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돼요? 네. 그래서 이 참깨도 그냥 통 참깨를 쓰는 것도 좋지만 좀 갈아서 쓰면 훨씬 더 이게 고소한 맛이 더 좋더라는 거죠.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갈면 향이 뭐 여러분들 집에 있지만 제가 커피 가는 그라인더인데 이걸로 이걸 많이 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도깨비 방망이 뭐 네. 이런 믹서기 가르치면 되겠죠, 그죠? 네. 아니면 손으로 부셔도 됩니다. 손으로. 예, 참깨는 부드러우니까 잘 부셔집니다. 네. 자 그러면 참깨부터 가는데. 네. 이런 메뉴 만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 그냥 이걸로 만들면 이 커피란 녀석도 되게 강하죠. 근데 얘네들도 또 강하죠. 강한끼리 만나면 서로 부러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네. 바로 그러면 커피와 이 녀석들을 같이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뭘까요? 매개체요?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 그래서 설탕에 들어가야 얘네들이 잘 조화가 일어납니다. 오, 정말 맛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 자, 그래서 마늘은 한 1g 정도 넣겠습니다. 똑같이 로즈마리도 굉장히 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1g 정도만 충분합니다. 로즈마리. 자, 다음은 고추인데요. 뭐 이것도 양은 딱 정해진 양은 없지만 여러분께서 좋아하신다면 많이 넣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적당량을 넣는데 보통 이제 그 음식 할 때도 이런 거 한두 개 정도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넣어서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두 개라고 했는데 지금 네 개 넣었어요. 우리 고유리 부장 속 아프게. 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설마 죽기 하겠어요. 그쵸? 그만 가세요. 매운 기가 더 올라오는 것 같아. 자, 이제 갈았습니다. 이걸 컵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신 거 맞죠, 원장님? 와, 대박. 진짜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김장하는 날 고춧가루 빻아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얘는 그렇게 막 매운 향이 날리진 않네요. 어머. 자, 다음은 참깨를 갈도록 하겠습니다. 참깨는 고소한 향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실 때도 너무 아주 곱게 가시면 또 이게 그 식감이 안 좋으니까 많이 가지 말고 한 절반 정도 갈 정도 그 정도만 가시면 좋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요리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재료도 지금 다 식재료고. 아 맞죠. 커피 요리사. 참깨를 붓고 계세요. 탈탈탈탈탈탈탈. 점점 제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얘네를 먹으려고 생각하니. 자, 괜찮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커피 한 잔에 설탕 5g.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 만들 재료는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드디어 커피를 추출하고 이제 우유를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가 제일 맛있겠네요. 어, 이 우유를 누가 수입한지 아세요? 네? 수입이요? 네. 누가 수입하시는데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수입해요. 아 그렇구나. 맛있어 보여요. 네 아무래도 뭐 국내에 있는 우유하고는 조금은 차이는 있는데 좀 더 이렇게 고소한 맛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어느 나라 우유죠? 오스트리아 우유에서 수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 낙농업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우유 맛이 더 고소하겠군요. 마늘, 로즈메리.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갔으니까 커피 추출했으니까 드디어 설탕과 재료가 커피하고 잘 섞이도록 잘 저어줍니다. 아. 또 매운 카페라떼가 기대가 됩니다. 아 우리 제가 지금 적고 있는데 우리 고유리 부원장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웃는 게 아니네요. 아 그래도 로즈마리입니다. 네 원장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믿고 먹어보겠습니다. 아 마늘 육종 마늘 카페라떼. 와 냄새 확 올라온다. 네 이런 거는 빵이 있으면 빵하고 같이 먹으면 상당히 또 매력적이더라는 거죠. 자, 우유를 데우겠습니다. 어, 좀 전에 지지직 소리가 공기 주입이 된 건데. 어,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아, 한 번만. 소음을... 제가 데울 때는 한 번만 한다고 했죠. 아, 네.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한 번만 지지직하고 지금 네. 이 소리가 데워지는 소리인 거죠? 맞습니다. 오스트리아 우유 데워진 거네요. 오, 향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 마늘, 로즈메리, 페룬치노. 깨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자 마늘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우유를 붓겠습니다. 잔벽으로 부어놓고 양마니. 부어놓고 양마니가 무슨 뜻이에요? 우유를 부을 때 많이 부으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혼합도 잘 되고 이렇게 모양도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아 우유 줄기를 두껍게. 네. 양마니. 우유줄기 두껍게 참깨 두껍게 참깨. 자 이렇게 네 잔의 스페셜 메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고유리 부원장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자 이렇게 이제 네 잔 만드는데 한번
무슨 맛인지 한번 봐주실래요? 네, 완성이 됐네요. 자, 뭐부터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네, 그러면 우리 임팩트 있게 한번 마늘부터 가볼까요? 마늘,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좋아하고 가장 제가 관심 있는 게 바로 이 마늘입니다. 향은 향은 좋아요. 마늘 향. 아니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데? 마늘이 먹고 나서 후식으로 커피를 먹을 때 입안에 남아 있는 마늘이. 자, 우리가 보면 마늘 치킨 있죠? 네. 마늘 치킨, 마늘 바게트.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제 빵을 찍어 먹으면 거의 마늘 바게트 같은 또 그런 마늘 빵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늘 그러니까 냄새 나고 한다 생각하시는데. 실질로 만들어드리면 상당히 반응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생마늘 느낌이 아니고 그렇죠. 잘 익은 매운맛이 없는 잘 익은 마늘의 맛? 만약에 또 이런 마늘 향이 또 싫으시다면 흑마늘. 흑마늘 또 라떼를 하면 요즘 뭐 흑당 라떼도 뜨는데 흑마늘 라떼. 흑마늘 좀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마늘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마늘도 굉장히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흑마늘요? 네. 근데 안 달아요. 생각보다 안 달고 맛이 좋아요. 자 이제 로즈마리. 로즈마리. 네. 그냥 향은 로즈마리 향이에요. 맛을 보겠습니다. 얘 그렇게 향이 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뭐 저도 사실은 로즈마리 자체도 많이 씁니다만 이렇게 또 로즈마리를 가공해 놓은 것도 같이 쓰면 좀 무난하게 넣으니까 제가 로즈마리를 많이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하고 이렇게 좀 조화가 되고 물론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메리카노든 에스프레소든 드립커피를 드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그 자체의 또 커피에 그런 게 또 어떤 안 맞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드시면 상당히 또 그 커피를 잘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시기 전에는 로즈마리 향이 은은하게 났는데 마시고 나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향은 그렇게 로즈마리 향이 강하지 않고 잘 하모니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재료의 비율이겠죠. 네. 얘도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자, 이제 아까 고백했던 얘 매운 라떼. 네. 생김새는 정말 이제 고춧가루가 둥둥 떠댕기는 국물 같은데요. 이런 것도 이제 고춧가루 지금 제가 오늘 고춧가루 고추로 했지만 또 이런 고추 말고 또 뭐 캡사이신이라든가 이런 또 매운맛만 나는 거 이런 것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좋습니다. 캡사이신.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메뉴는 정말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 드시기는 힘든데 요거는 그냥 뭐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개발한 겁니다. 와 진짜 매워요. 이거 몇 개 넣으셨어요? 4개 다 넣으셨어요? 4개 넣었습니다. 진짜 엄청 매워요. 보통 한 2개만 넣어도 되는데 제가 한번 4개를 넣어봤습니다. 와 대박. 겨울에 겁나 추울 때 먹으면 후끈 달아오를 것 같은 맛? 야 이거는...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청양고추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와 여기 얼얼해졌어요. 여기가 혀도 그렇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깨로 고소한 참깨로 이제 입을 달래주세요. 여기에 고춧가루가 들어갔지? 섞였나 봐요. 참깨입니다. 네, 제일 기대가 됐던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참깨도 제가 지금 사온 참깨는 아주 많이 안 볶겠는데 조금 더 볶으면 더 고소해요. 참깨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볶으면 더 맛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콩도 그 서리태 같은 콩도 많이 좀 볶아서 갈아놓으면 굉장히 고소합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저는 생각할 때 과연 커피라는 어떤 저는 커피인이기 때문에 물론 순수한 커피도 좋지만 또 이렇게 해서 즐기다 보면 그 순수한 커피도 즐기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에서 많이 개발합니다. 홍삼, 인삼, 수삼, 더덕 뭐 저런 것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또 뭐 청포도 이런 것들 그래서 카페라떼나 어떤 부분들이 하나 커피와 우유니까 그 커피와 우유의 그 순수한 맛을 즐기는 분도 계시고 그 여기는 어때요? 상당히 많은 분을 넣었을 때 새로운 메뉴 개발하기가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런 메뉴들이 뭐 누구한테는 맛이 있을 거고 또 누구한테는 안 맞을 거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제가 특별한 커피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원장님 덕분에 저도 색다른 경험을 해봐서 너무 좋았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강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었고 이건 역시나 너무 맵고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와사비하고 강함은 안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건 안 만드실 거죠? 그냥 오늘 뭐 이걸로 네.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혹시 강황과 와사비가 궁금하신데 대신 좀 먹어보셔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기꺼이 한번 맛을 보고 평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꺼이 만들겠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요즘 시대는 창의력 지수라고 합니다. 창의력 지수가 뛰어나야만이 모든 분야가 됩니다. 그리고 바리사라는 어떤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걸 개발해서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진다면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Vamos lá, vamos lá, vamos lá.